포장지 잘 뜯겠는데? 다 뜯었어? 끝났어?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아이고 맞아 맞아 작은데도 좋아? 네네 네, 좋아요 네 좋아요 아이고 달려 아이고 내려오세요 비누야 내려오세요 비누야 내려와 네 옳지 오 잘했어요 들어가자 올라 들어가 올라 비누 옳지 내립시다 괜찮아? 아직 애기애기하다. 자. 자. 근데 항상 모닝똥을 써는데 오늘은 똥을 안 싸가지고 걱정되네. 좀 이따가 똥 싸러 또 나가봐야지. 앉아줘? 아이고 알았다. 통통 밀랑 따뜻해. 비누는 발에 열이 많네. 발이 엄청 뜨끈뜨끈하네. 손 잡아주고 있을게, 자. 손 잡아주고 있을게, 자.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. 그래도 첫날보다 진짜 많이 우리 집에 적응하고 산책도 물론 지금 중성화한 부분 때문에 뭐 하루에 5분 10분 정도밖에 못 나가고 그걸 한 하루에 4, 5번 나가거든요. 똥오줌 싸야 돼서
근데 이제 짧지만 산책이 매우 많이 좋아졌고, 이제 중성화랑 사상충 치료 받으면 그때부터 좀 이제 긴 산책을 연습해야 할것 같아요. 신났어. 여기요? 고객님, 고객님, 일어나세요. 정신 차리세요. 저기요? 아무리 마사지가 시원해도, 아무리 가까이 가려운 곳을 내가 잘 긁어줘도, 정신 차리셔야죠. 정신 차리세요. 아무래도 기절하신 듯합니다. 야, 너무 혼자 잘 있었는데? 방 깨끗한데? 어? 아무것도 안 건드렸네? 아, 착해. 아이, 착해. 언니 운동 갔다 왔어. 혼자서 너무 잘 있었어? 너무 착해. 비누가 너무 간지러워해서 빗질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, 아, 안 돼! 옷 벗겨서 지금 다리 쪽만 빗겼는데 이만큼 났어요, 여러분. 아, 나 내가 저번에 분명 두세 번 빗겨줬는데, 이 정도가 나왔었거든요? 근데 오늘 다리 한쪽이 이만큼이네? 일단 더 한번 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비누야. 털다 날리잖아. 진짜 먹는 거 아니야. 먹는 거 아니라고 바보야. 일단 이만큼을 수확을 했습니다. 일단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비껴놓고 중성화가 좀 수술한 데가 괜찮아지면 한대 먹으면 돼. 한번 더. 제대로 비껴주는 걸로.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야, 이게 니 털이야, 임마. 웨잉? New hairstyle. 뇽뇽뇽. 야, 이털 봐라. 옷이 틀어져가지고 옷을 꿰매고 있어요. 안 돼. 위험해, 이거. 진짜 가지가지 한다. 진짜. 가지가지 한다. 정신없어, 어때, 하나도. 바빠, 바빠. 하루가 바빠. 다 꿰맸다.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? 이거 다 꿰맸다. 비누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를 먹을 줄을 몰라 했거든요. 근데 몇번 시도를 하니까 이제 슬슬 먹을 줄 아는 것 같아요. 아주 한쪽으로 딱 잡고 잘 씹고 있습니다.
이거 졸려.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시네요. 우리 비누는 약도 잘 먹어요. 약도 잘 먹고 병원에서 아주 착하고 진료도 너무 잘 받고 아직 그 애기라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아주 한두 가지 빼고는 퍼펙트한 강아지입니다. 우리 비누가 빨리 좋은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너 치료를 빨리 받고 건강해지자. 비누 입양해 주세요. 비누 가족 기다려요. 힘들었지? 옷을 좀 빨아야 돼가지고 다른 옷으로 좀 갈아입혀 줄게. 간지러워. 아유. 임시보호한다고 선물로 받았는데 한번 입혀볼게요. 오, 잘 맞는데? 이게 더 시원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이거 입히고 저 옷은 빨아야겠어요. 너무 더러워. 이것 봐. 털이 아주. 아이고, 아이고. 일단 그거 입고 있어. 옷도 너무 잘 입네, 우리 비누. 옷도 너무 잘 입어. 잘했어. 냐! 귀여워. 옷이 잘 맞네. 좀더 살찌면 더 좋겠다, 비누야. 좀더 살찌면 좋겠다, 그치? 빠져든다. 비누한테 빠져든다. 약이 많아, 알약이.
가지마. 제일 쓴 거, 이게 제일 쓴 약인데. 등이 간지러워? 너 어떻게